근데요, 好喜欢哪个银米朋友送的？자, 아마 이거를 받은 것 같아. 원래 유혁비가 고양이 키우고 고양이 되게 좋아하는데 이 고양이 케이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 인사를 팬들한테 하는 건데요. 我好喜欢哪个银米朋友送的？어, 나는 되게 좋아. 이만큼이 목적어예요. 好喜欢,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자, 站出来, 给抱抱一个. 자, 여기까지인데요. 쭉 한번 적어드리고 번역해 볼게요. 그쵸. 好喜欢, 너무 좋아. 好喜欢, 너무 좋아. 好喜欢, 너무 좋아. 哪个는, 어는, 어는, 요거랑 같은 거예요. 哪个, 어는, 잉미는 누구일까요? 잉미. 자, 잉미는 영미 아니고요. 잉미는 영화광, 영화팬, 그쵸? 영화팬. 지오미는 축구팬. 어, 잉미는 영화팬. 영화팬 친구가 송더. 자, 뭐가 좋아요? 영화팬이 선물해준 이거 개좋아란 뜻이에요. 이거 영화팬 친구가 선물해준 거 개좋아란 뜻이고요. 자, 짠출라이는 학교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站出来, 站은 일어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쓰였을까요? 站出来, 给抱抱一个. 자, 친 이거 말고 抱 이거. 好喜欢哪个影迷朋友送的. 영화, 여긴 덕후 이렇게 쓰지 않을게요. 유혁비가 정말 번역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자, 등장했다 아니고요. 站, 일어나는 站起来이고요. 站出来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나오세요, 이거예요. 일로 나오세요. 그쵸? 이리 나오세요.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짠, 起来라고 써야 되고요. 짠, 일어나서, 출来, 나오세요. 짠, 일어서서, 출来, 나오세요. 일로 오세요. 게, 빠오빠오, 이거. 안아줄게요. 그쵸? 안아줄게요. 게이니, 빠오, 이거. 한번 안아줄게요. 일로 와봐. 누나가 안아줄게. 라는 뜻이에요. 자, 짱이야. 어떤 영화편이 선물해줬어. 일로 와요. 안아줄게요. 메이미안님, 시에더하오. 여자 사람? 감성이 묻어나네요. 자, 过来, 쉽게 하면 이것도 되나? 당연하죠? 过来, 일로 와요, 안아줄게요, 라는 뜻이에요. 어, 짠은 정거장으로밖에는 몰라요. 짠출라이, 그러면 일어나서 여기로 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 이어서 볼게요. 잘하시니까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어, 뽀, 이거는 안아줄게, 친, 이거는 뽀뽀해줄게,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럼 뒤에 거. 뒤에 거는 글자 어디였지? 자, 여기 이게 실제 유혁비가 키우는 고양이에요. 앞에 그림이랑 좀 비슷하죠? 이거랑 실제 유혁비가 키우는 거랑 비슷해. 그래서 이 고양이의 이 표정을 보고 이런 글을 이렇게 썼어요. 看到他这个表情实在是忍不住笑了. 자, 看到他这个表情实在是忍不住笑了. 他说什么? 고양이를 또 팔았지. 맨날 할거 없으면 고양이나 강아지 안고 사진 찍잖아. 자, 黑猫, 对, 他就是, 真正的那个刘亦菲,他的小猫啊, 看到他这个表情实在是忍不住笑了. 되게 싱크로율 놀랍지? 아까 팬이 준 거, 팬이 만들어준 건가? 자, 看到는 보았다, 他는 고양이일 거고요. 너무 아끼는 고양이라서 동물의 他를 쓰지 않고 그냥 이 他를 쓴것 같아요. 他这个表情, 이 표정을 봤더니, 일로 와요, 안아줄게요. 다시 해주세요. 게, 빠오빠오, 이거. 짠출라이, 빠오빠오, 이거. 짠출라이, 빠오, 이거. 看到他这个表情,实在是忍不住笑了. 여기서, 忍不住도, 가능 불가능 할 때, 忍不住, 참을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이고요. 뭘 참을 수 없어? 웃음을 참을 수 없어.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实在忍不住笑了. 고양이 보고 빵 터졌다는 느낌이 되겠죠? 그쵸? 참을 수가 없어. 忍不住. 看到他这个表情,我实在是忍不住笑了. 얘좀 봐봐. 웃겨 죽겠다. 라는 뜻이에요. 얘 표정 좀 봐. 그쵸? 얘. 근데 看到니까 이미 본 거니까 얘 표정 보니 웃겨 죽겠다. 뜻으로 쓰였어요. 얘 표정 보니 웃겨 죽겠다. 다시 그림이랑 같이 보세요. 얘 표정 보니 웃겨 죽겠다. 이렇게 쓰인 거고요. 자, 이거 다시 보면 좀 짜증나니까 넘어가요, 바로. 이것도 별로 재미없는데, 넘어가. 이것만 볼게요.
또 어렵다고 난리치겠지만 이게 아마 오늘의 마지막일 거야. 이게 오늘의 마지막이야. 자, 요거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오늘 마지막 웨이보입니다. 정리방间 20년前的芭比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정리방间 20년前的芭比. 자, 芭比는 芭比, 芭比는 바비 인형을 바비라고 하고요. 정리, 정리하다. 방间 20년前的芭比. 요거만 먼저 번역해 보세요. 유역비, 유역비처럼. 자, 슈프만님 매번 고맙습니다. 비워할快야, 写得好快. 정리는 정리하다. 방间 방에 20년前的芭比. 그쵸? 바비는 바비 인형이에요. 그러면 쭉 번역 먼저. 방을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바비 인형을 봤는데, 이거지. 정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0년 전 바비 인형을 정리했지. 방 정리하다가. 뒤에 이어서 보면 앞에 거 바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뒤에 같이 볼게요, 그러면. 자, 7岁的时候, 因为这个娃娃知道了乱世佳人. 여기까지만 먼저 볼까? 여기 佳人까지만. 乱世佳人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이름이고요. 整理房间20年前的芭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방을 정리하다라고 해버렸는데요. 방에 20년 전 바비 인형을 정리했다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20년 전 바비 인형을 정리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방 정리를 했다라는 표현으로 보면 이게 목적어 어디까지 끊긴지 알 수 없어서 整理房间20年前的芭比. 자, 여기까지만 그냥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년 전 방에 바비 인형을 정리했어 라고 하고요. 문장을 끝내고 7岁的时候 7살 때 이미 째고 와와 지다얼러 루안스 자른. 여기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돼. 자꾸 막 새로운 막 문장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7岁的时候 7살 때 인웨이 째고 와와 인웨이 뭐뭐로 인하여 그쵸? 정리했다는 게 숏을 했다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뭐 렁띠어 한 게 아니에요. 그쵸? 인형을 정리한 거예요. 20년 전 방에 바비 인형을 정리한 거. 민바이마. 그러니까 막 방을 막 쓸고 닦고 한 게 아니라. 그랬으면 나사오라고 했겠죠? 방을 청소했으면 여러분 생각하는 지금 그 그림이라면 나사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정리했다는 거는 그냥 잘 나열했다는 거. 잘 정리했다는 거. 문서 같은 걸 잘 정리했다는 거거든. 不知道, 모르겠어요? 자, 7살 때 이 인형 때문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알게 됐다는 건데, 방을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바비. 그럼 문장이 안 끊기니까 그냥 바비 인형을 정리했다라고 쓸게요. 근데 7살 때 생각이 난 거야. 7살 때 이 인형 때문에 내가 아까 그 정리 잘 과지런히 정리했던 이 인형 때문에 知道了 알게 됐었어. 알게 됐었어. 乱世佳人. 乱世佳人. 20년 전에 바비 인형을 정리했는데, 아니 그러면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한글 해석이 너무 어렵다. 한글 해석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한번 잘 기다려 볼게요. 완전 되게 완벽한 한글 해석이 나오는지. 20년 전에 바비를 정리방진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방을 잘 정리해 두다가 20년 전에 바비를 발견했다라는 동사가 없어서 헷갈리는 거구나. 방에서 20년 전 바비 인형을 정리하면서 7살 꼬꼬마 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 영화를 알게 된 것이 생각나네. 제일 좋은 것 같아. 스냅백님 없으면 나 웨이보 이거 못한다? 그니까 RLADYD110님 부대. 如果你觉得不对的话请告诉我对对的一个翻译. 잘 빵워 纠正 고쳐주세요. 자, 초보자부터 배울 수 있는 수학은 없나요? 초보자라고 하시면 아예 왕초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글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한글을 좋아하는 사람, 한글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는 거 번역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한글을 잘 못해가지고 번역하기가 오늘 되게 빡세네요. 뭔가 되게 딱 맛있게 잘해드리고 싶은데 유혁비가 글자가 다 빼먹은 것 같아. 약간 동사가 부족한 느낌이 나요. 근데 아무튼 이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방 정리하면서 바비를 봤는데
자기가 7살 때이 바비 인형 때문에 바람 함께 사라지다를 봤던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쵸? 난세의 미인이라는 이게 나도 뭔가 했는데 이게 바람 함께 사라지다의 중국어 이름이었어. 느낌적인 느낌은 좀 알 것 같죠? 몰라, 나도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알 것 같은데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긴 하겠어. 对意思就那样对对对好的意思就那样的话就可以了吧我们可以继续说一下吧 자, 20년을 갖고 놀던 바비 인형을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아무튼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이해하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뿐만 아니라 또 뭔가를 알게 됐어요. 쯔다얼러, 이건 사람 이름인데요. 페이원리. 페이원리는 누구일까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 페이원리. 내가 성조를 잘했나 모르겠다. 페이원리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맞다. 페이원리는 비비안리가 맞습니다. 페이원리. 그리고 前女士里的电影梦应该那时就开始了 약간 뉴욕비의 비밀을 하나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야.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知道了 알게 되었어. 페이원리 이 배우를 알게 되었어. 그리고 前女士는요 잠재된 의식 리더 잠재된 의식 속에 电影梦 영화의 꿈을 应该 那时就开始了.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저희 학교가 공자학당인가? 근데요, 지금 저희는 다른 거 웨이보를 번역하는 중이라서요, 오감자 맛있어님의 어떤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한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띠엔잉멍, 영화의 꿈. 그쵸, 비비안이를 이 바비 때문에 알게 되었고,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적으로 영화에 대한, 그러니까 내 잠재의식 속에 영화의 꿈은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혁비가 아마도 바람하게 사라지다를 보고 비비안니를 보면서 되게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7세의 시호 7살 때, 아 이때부터 영화배우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 조숙했네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이때부터 뭔가를 막 하지 않았겠지. 근데 그냥 무의식 중에 와 영화배우가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병준님, 어제부터 너무 이러니까 나 미칠 것 같아. 자, 인가이는 뭐뭐 해야 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인가이저 양바, 그럴걸인데 확신이 있을 때 쓸 수 있어요. 유혁빈은 7살 때부터 생각이 깊었던 게 아니고요. 루이정님, 유혁빈은 7살 때부터 예뻤던 거겠죠. 그쵸? 와, 翻译真厉害，不是啦，大家确实帮我翻译的很厉害。 我的学费好差诶。 난 7살 때 기억이 나지 않아. 나도 7살 때 기억은 많이 없어. 비비안니를 알게 된 7살. 내 마음속 영화 배우의 꿈이 피어올랐어! 이런 거 잘 메모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블로그에 올릴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막 해내? 스냅백님, 책을 엄청 많이 읽어요? 엄청나다. 知道了, 페이원리. 前女士里的电影梦. 应该那时候就开始了吧. 아마도 그때 시작된 것 같아.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 저분. 그러니까 스냅백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글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 멋있어. 나중에 연애하게 되면 여자친구한테 편지 많이 써주세요. 스냅백 쓰고 감성 랩 막 그거 막 작사 같은 거 하세요? 에라이 오늘 열심히 했는데. 자, 여기까지. 뒤에 또 있나? 이래서 책을 읽어야 돼. 정말 그런 것 같아. 근데 책을 읽어도 정말 그냥 읽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스냅백님은 그걸 되게 자기 걸로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던 거는 이게 바람과 사라지다. 乱世佳人. 한자 하나하나 뜯어보면 난세,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 미인 막 이런 뜻인데, 저는 이 영화가 기억이 안 나서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도 페이원리가 뭔지 몰라서 검색해봤는데 이게 비비안이었어요.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뒤에 거는 그냥 더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관계로 내가 그냥 혼자 할게. 两天没好好吃饭，胃疼，我妈给我做的饭，幸福哭了，忽略那个咬的一口。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위가 아팠대요. 근데 엄마가 밥을 해줘가지고 너무 기뻐서 울어버렸대요. 후류에는 그냥 무시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나 이징 야오더이코고요. 제가 벌써 베어버린 한 입은 후류에바 무시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자, 뒤에 거는 이건 다 같이 할 수 있겠다. 感谢那些不想爱我、不能爱我、不愿爱我的人。 是你们教会了我如何爱自己.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도 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한번 듣고 받아쓰기 해보세요. 感谢那些不想爱我、不能爱我. 받아쓰기. 感谢那些不想爱我、不能爱我、不愿爱我的人。是你们教会了我如何爱自己。 如何爱自己. 이거 B랑 같이 나온 영화 아니에요? 전 잘 모르겠어요. B랑 뭐가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몰라. 못보지다와 2014년 11월달에 했던 건데 모르겠어요. 여기가 내용이 좋아서 갖고 온 건데 내용은 이거였어. 感谢那些不想爱我、不能爱我、不愿爱我的人是你们教会了我如何爱自己. 中国话说的不错，翻译也挺好，太厉害了。是来自中国的吗？ 过奖。 还差得远呢。再，다시다시，感谢那些不想爱我、不能爱我、不愿爱我的人，是你们教会了我如何爱自己。 되게 슬픈데 멋있는 말인 것 같아. 고맙습니다. 那些不想爱我， 저를 사랑 不想爱我。 熊猫把你写的人都换成我就可以了。 자, 感谢那些不想爱我、不能爱我、不愿意爱我，是你们教会了我如何爱我、如何爱自己。 받아쓰기는 못하겠네요. 그럼 번역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那些는 그 시절이 아니고요. 那些年이 그 시절이에요. 那些는 그냥 어떤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냥 한 부류의 사람들. 那些年이 들어가야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 아니고 그냥 나를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준님 쉐도하오. 感谢那些不相爱我、不能爱我、不愿爱我的人。 그쵸? 如何爱自己? 如何爱自己? 자,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고마워.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너희들이 나한테 가르쳐줬어. 어떻게 나 스스로를 사랑하면 되는지. 그거 맞아요. 자, 이거였어요. 感谢, 고맙습니다. 那些不相爱我, 저를 사랑하고 싶지 않고, 不能爱我, 저를 사랑할 수 없고, 不愿爱我的人, 저를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是你们教会了我, 여러분들이 알려줬어요. 如何爱自己, 저 스스로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를 알려줬다는. 그래서 이렇게 씁쓸한 이 표정이랑 되게 어울리게 쓴 거지. 뭔가 되게 힘든 일이 있었나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력비라는 사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한테 알려준 게 있는데 그게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 당신들이 알려준 거니까. 뭐야, 혼자 너무 고독이 가득했잖아. 뭔가 영화 포스터랑 어울리는 글을 쓰고 싶은가 봐. 여러분들이 나에게 알려줬어요. 어떻게 나 스스로를 사랑하면 되는지. 그쵸? 어떻게 나 스스로를 사랑하면 되는지를 알려줬어요. 고마워요. 저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 덕분에 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랑 같은 시대를 사랑하는 한 젊은 여자가 쓴 글이기 때문에 해석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여기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뿌너아이워 이렇게 능원동사라도 건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남이 하는 거 뒷다보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본인도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되게 뒤에 준비한 게 있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따로 번역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안티 때문에 힘들었나봐요. 되게 좋은 글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방송 종료한 후에 사진이랑 같이 잘 번역을 해서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하자토 싱쿨러 하올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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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츠불리아와 今天我们讲到这里吧. 太累了吧. 그래도 준비했던 거 얼추 다 한 것 같아요. 该要说的大概都说好了，好像是啊，就 중요한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今天从这里开始。好的，好的，大家都辛苦了。今天我们讲到这。